여기가 어디야 그러면? 거기서. 아하, 여기 이제 C5 여기 있는지 여기구나. 그러면은 다시 C2로 갈 수밖에 없나? 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렉이었어요. 미안해요. 예. 잠겨있고. 어. 뭐야 그 C2는 다 잠겨있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가만 있어봐. 일단 B1. 아 맞다, B1이었어요. B1으로 가야 돼. 그럼 2층 가야 돼. 2층. 어. 잘 기다려봐. 어. 여기 1층인데? 어. 여기 나와. 여기. 어. 여기인데? 가만 있어. 그럼 어떻게 있는 거야 이게? 어. B1, B2. 여기 잠겨있고. 어. 아 이게 B. 어 여기 누구랑. 어 여기 좋았어. 여기 뭐 있나? 어 여기 저 뭐 있어요? 예. 자 맹꽁이님도 오셔주고 자 지모시고 추천 누르세요. 자 과학실에서 입고 으! 은혁이다! 어 크랩 어 크랩 어 크랩 어 크랩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지나갔겠죠? 예. 자 여기 열어주고. 예. 다음에 일단 과학실에서 있으니까. 예. 지도 확실히 일단 한층 올라가야 돼. 어 한층 올라가서. 어 근데 지금 아까 다한이가 둘이 있는 거 보면은 뭔가가 있어요 지금에. 아무래도 인격이 갈라졌다던가. 어 가능성이 있거든. 어 확실히. 어 자 세이브. 예 해서 세이브 하고요. 예 어이야 진짜 확실히 바로 여기다 씨빠빠 하래. 어 자, 여기 편지가 있어요. 왜 편지? 예 뭐지? 편지가 있어. 예 줘보죠. 자 종이였는데 한번 보자 내용이 어떤건지. 어 4번이네요 누구누구에게 어디야 숨바꼭질 하는거야? 설마 하나 얘기하는거 아니겠지? 이거 느낌이 안좋은데요 여러분. 예 어? 저거 뭐야? 어? 운이 있어 여기다가. 어 어 너도 정말로 운이 없나 아니네. 으 이번에 누구야? 이번에 민영이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제가 딱 그 상황이네. 오호 도서실이었어요. 자 일단 도서실 어딨냐 살펴봅시다. 일단은 네. 도서실이 1층으로 내려가서 해야겠네. 얘 두 갈래 깔인데 1층 중앙복도인데 그쵸? 예 네. 갑시다 빨리. 예 네. 일단 여기서 세이브. 예 네. 그나 여기도 이제 다리가 끊겨졌죠? 예 네, 지금. 어. 그나저나 다은이가 둘이 있는 거 보면은 뭔가가 좀 수상해요. 그쵸 왜? 다은이는 일단은 먼저 간 것도 아닌데 그치? 응.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다은이가 이제 둘이 있는 거 보면은 또 다른 인격인 게 분명해요. 예. 이럴 수도 있거든. 이거만에서도 그랬었구나. 어 내가 알아. 어 세이브. 예. 다음에 아까 지도서 오케이 도서실. 예. 여기로 가서 으! 오 진짜 손 피묻었어. 여기 도서실세요. 여기 문 열었어. 어! 책 떨어졌어. 깜짝 놀랐어. 어 네. 여기 책 있고요. 예 네. 한번 살펴보자. 별 던져 먹고 책도 꽂혀 있고. 어? 저기 누가 있어? 어 보세요? 설마! 얘 은혁이 아니야? 조심해야겠다. 어 스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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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누가 죽었어 분명. 뭐야 이 시체. 아 어 됐다. 예 D1이었어 그러고요. 예 으! 역시 은혁이 왔어. 아! 아!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하, 찾았네. 잠겼을 때 도대체 어떻게 도서실에 들어온 거지? 글쎄, 그냥 열려있던데. 너도 운도 진짜 없구나. 하필 그냥 열려있었다니. 뭐 드문 경우 좀. 확실히 그냥 열려있는 경우도 있어. 그게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이냐고. 잠깐만, 미안한데 조용히 좀 해줘. 어? 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어? 지금 이
학교 상황 보면 서로 도와서 같이 빠져나가기도 모자랄 판에 어째서 어째서 죽이냐고? 그래 맞아, 나도 궁금했어. 상황이 이러니 미쳐가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누군가 죽인다니 이거 조심한 거 아닌가? 전혀? 뭐야 이상해. 보고 싶었어. 뭐? 너 말고. 어허, XX면 하나겠죠? 하나일 거야. 누가 보고 싶었다는 거야? 어라? 너는 그때 그 꼬마 아니야? 어? 설마 소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그때 그 꼬마라는 건 설마, 설마 그때 소라가 봤던 사람이 기억나! 분명 저 사람이야! 설마! 뭐야? 내 소개라도 해준 거야? 에? 아직은 비밀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상해라. 소름돋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건가? 사람마다 좋아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무슨 말도 안 돼! 야 진짜 말도 안 돼! 완전 사이코패스네 이거? 어. 잠깐 지금 하는 얘기가 전부 무슨 얘기야? 설마 보고 싶다는 게 내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야 지금? 그럼 혹시 애들 죽인 이유도 설마 쟤 때문에? 뭔가 이상한, 굉장히 짠한데? 네가 진작에 그럼 쟤 손으로 죽었으면은 이런 상황 없었을 거 아니야?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어? 시끄러워. 난 하나를 죽이라는 게 아니야. 뭐라고? 그럼 뭐 때문에?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 미쳤어. 진짜 미쳤죠. 얘 완 사이코패스인데. 어, 하나한테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너희들 전부 오늘 죽일 거야. 어째서? 난 너랑 제대로 말 한 적도 없다고. 그런데 나한테 있어서는 정말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보면 했을 뿐 말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것뿐이야. 오호, 완전 얀데레네.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됐네. 뭐 늦지 않았으니까. 어, 도망쳐야 돼 이거. 왜? 무슨 이 자식 다 있어. 좋아한다는 감정을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해야 하는 거야? 입 닥쳐. 내가 말했지? 좋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난 그저 하나 근처에 있던 머저리 같고 쓰레기 같은 애들을 처리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찝쩍댔던 놈들도 함께 말이지. 어, 이거 도망쳐야 돼. 어? 말도 안 돼. 난 그런 거 부탁한 적이 없어. 그니까? 어, 살인면허도 없는데? 어? 어, 부탁한 적은 없어. 단지 내가 해주고 싶었으니까. 어, 진짜 무서워. 왜? 야, 하나. 너 진짜 짜증나는 케이스네. 어, 야, 이러면 안 되지. 어? 갔더니 이런 상황인데 너 때문에 지금. 민폐는 어디 가나 민폐잖아. 입 닥쳐. 언니. 어쨌든 그렇게 되는 일이라는 거지. 나 정말 친절하잖아. 친절을 무슨 일을 개푸 얼어가지.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줘야겠어. 뭐라고? 어, 싫어. 내가 왜. 나도 거절이야. 그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야. 시끄러. 아, 그래. 사실 네가 가장 거슬렸지. 뭐? 알고 있어. 어, 이거 도망쳐야 돼. 너 눈치가 없구나. 뭐가 소연이가 학교에서 널 계속 쳐다봤다가 모르다 했다는 거야? 어? 왜 너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죽기 전에 말하지 그래. 야, 어쨌든 네가 괴롭히다 했다 쟤한테 도움받는 게 단순 친절함이라고. 단순 세포초 생각하는 거야 설마? 그건 얘 봐라, 순진한 척 심하라. 야야,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야, 아, 알았어. 미안. 그만할게. 그만한다고. 참나. 야, 빨리 도망쳐. 지금 뭐, 얘기 끝났어? 그럼 마지막 할 말도 있겠네. 도망쳐. 어디로? 쉿,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야. 어쨌든 모두 가자. 먼 곳으로 가자. 어? 저, 저 세이버고요. 저 도망쳐. 저 왜? 저 먼 곳으로 도망쳐라니까. 자, 어, 따라오고 있어요. 저. 어? 야, 그래도 일단은 거리는 벌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오니 같은 경우에는 예, 좀 그런데. 어, 그래도 예, 사실 상이네요. 예. 됐어, 이보자. 어! 어! 뭐야! 방금! 은이 이겼죠? 근데 눈이! 어! 오 마이 갓! 어, 깜짝이야. 자, 봅시다. 일단은, D1이었어, 그 중에. 이때 찍어보자. 어. D1. 위로 4층 올라가자, 4층. 어, 4층. 자. 자, 4층 올라갑시다, 예. 자. 예, 끊겼고요, 예. 4층까지 올라가야 돼. 야! 어, 은혁이. 아무래도 대원이 죽었을 거야, 아마, 어. 내 생각 맞다면, 어. 디온이 근데 어디지? 어, 봅시다. 네. 바로 아래 있구나. 어, 여기. 어, 디온에서요. 봅시다. 어, 뭐야? 한편. 진짜 뭐야? 자, 또 다른 단어죠. 예, 단어. 자, 자, 오늘도 앞자리 애한테 부탁해서 자리를 바꿨다. 자, 이 정도면 들키지 않겠지? 슬쩍. 자, 아, 얘가 이렇게 있죠. 예, 예. 그리고 다원이는
회색 옷을 입었었던 것 같은데? 어. 어, 모르겠네. 아, 예구래, 예, 예, 그쵸, 예. 자, 어? 응? 어디 보고 있는 거지? 어? 설마 하나를 보고 있는 거야? 어째서 내가 매일 바로 보고 항상 다 간대. 어째서 하나만 보는 거야? 거슬려. 거슬려. 오, 설마 얘도! 거슬린다고, 너. 설마. 더 이상 네 편이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디 한번 당해봐라. 네가 그렇게 따돌림 받고 안 좋은 소문 퍼뜨려도 과연 여전히 좋아할까? 설마 술기 얘기하는 거 있죠? 저기 다은아? 정신 차려. 미안. 잠깐 다른 생각 좀 했나봐. 걱정했잖아. 미안. 언제까지 여기 갇혀 있는 걸까? 그러게, 이게 다 하나 때문이지. 아, 하나 얘기죠? 예? 하나? 하나 때문이니? 아하, 지금 이 상황 보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은이가 또 다른 다은이하고 지금 있는 거죠? 예, 지금 보니까. 어? 대충 눈치채고 있던 거 아니었어? 아까도 화장실 은혁이가, 은혁이 하나가 어디인지 물어봤잖아. 아, 걔가, 확실히 걔가 어디인지 물어봤지. 그럼 걔가 목적이 뭔데? 근데 왜 우리까지 죽이려 들어오는 거지? 그거야 당연히 그거 아니겠어? 어? 뭐, 우리가 하나를 괴롭혀왔잖아. 생각해봐, 지금까지 만났던 애들이나 죽은 애들 다 하나를 괴롭히거나 모른 척 방치했던 애들, 그리고 하나한테 집착했던 애들이고. 뭐야, 소름 돋아. 그거 진짜야? 아니 그냥 추려고 뿐이잖아. 애들이 많아도 하나만 찾잖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은혁이 가끔 나하고 대화한테 하나에 대해서 말한 것밖에 없었어. 오호. 자, 지금 어떻게든 자기 살고자 한 거죠? 이게 또 다른 다은이는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끔 하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 해주면 좋아한다도 웃기도 했고. 그렇다는 건 이상은 우린이 아닐 거야. 우린이 아니다? 그럼 잠깐만, 지금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에리스에 떠도는 그 소문이잖아. 아, 그거라면 나도 알겠어. 무슨 소문? 계약자가 손을 이렇게 다 계약을 한다네요. What?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뭔가 좀 꼬이는 것 같은데요? 예, 은혁이는, 예. 근데 은혁이 같은 경우에는 얀데레적인 특징 때문에 얘는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잖아요. 예. 그걸 이제 하나를 그냥 은밀히 좋아했던 막 그걸 괴롭힐 때 이제 죽이러 간 거고. 다은이는 근데 얘는 아무래도 그 계약을 한다는 게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간접적으로 애들을 죽이려 했었고. 그런 게 아닐까? 정말? 계약자들이 계약한다는 그것의 능력은 각각 다지만 분명히 그에 맞춰서 재물이 필요하다겠지. 아하. 말도 안 돼. 그 소문이 진짜야? 어. 지금 상에 너무 들어맞아. 그 소문에는 계약자가 타인을 저주하거나 집착이 마음에 감을 강할수록. 뭐 은혁이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침 재물로 누군가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고. 오호. 그러겠죠. 때마침 딱 맞는 재물도 있잖아. 뭐야, 무서워. 그게 정말로 맞는다면 싫어. 화난 일이지. 근데 더 화가 나가. 이 모든 일이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야. 어허, 저 또 다른 다은이 지금 이렇게 해요. 지금 죽여버릴까 그냥. 어허, 이런.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일단 진정해. 자. 어라? 근데 너 아까부터 너, 어? 뒤에 뭔가 숨겨둔 데 서 있는 거야? 설마? 어? 아무것도 안 숨겼네? 이럴 수가. 설마 뒤에 칼을. 그럼 손 내밀어봐. 뭐야? 아하, 역시. 또 다른 다은이는 지금, 예, 다음 희생자를 들켰네. 이거 아까 교무실 찾는거 내가 쓰이때가 있을까 숨겨놓을 거 생각했었거든? 있잖아, 슬기야. 내가 너 대신 하나를 죽여줄게. 그런데 말이지, 내가 수연이를 좋아한다는 거 알아? 어! 수연이! 설마! 다은이도 수연이를? 알지! 하나를 죽인 것도 죽이는 거지만 나는 수연이와 둘이 함께 나가고 싶어. 어! 이럴 수가. 또 다른 다은이는 지금 또 다른 한 명을 죽였습니다. 뭐 계약을 했다 해도 분명히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겠지. 벌써 죽어버린 거야? 사람을 죽인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네. 진작 이랬어 했었어. 오호, C2에 모이겠으니 마치 은혁에서 다한 것처럼 위장하면 되겠지. 오, 이거 묘한데요? 에? 아, 나도 이제 수연이한테도 보호받을 수 있겠지? 관심 받을 수 있겠지? 피가 좀 튀었네. 뭐 슬기가 죽었는지 확인하다 묻은 거라고 둘러대면 될 거야. 뭐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라? 발칫 깎이지 왜 주머니에서 열쇠 숨겨놨네?
봐, 너도 숨겨놨잖아. 흥, 못하면 너 혼자 도망가 숨겨둔 거야? 뭐 이제 너한테 필요 없으니 가져가도 되지. 뭐 어쨌든 이걸로 됐어. 디토 시스리얼 소름. 뭔가 책상 소리 들지 않을까? 저 한평, 예, 한번 찾아보자. 찾아서 뭐하게? 야, 그것보다 너 때문에 쫓기고 있어. 정말로 감사하고 있다고. 나한테 남자들 인기 많은 비결 좀 알려줄래? 야, 그 없네? 지금 비꼬는 거니? 왜? 맞잖아. 쟤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야, 얘가 잘못한 게 없잖아. 모든 게 다 그냥 그 자식 때문인데. 그리고 그동안 괴롭혔던 너네도 잘못이 있고. 아, 잘못했어요. 게다가 소재가 하나님이었거든. 죄송합니다. 야야야, 그런 거 지금 사과하는 것만도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따 살고 봐야지. 어? 하지만 좋아하고 있는 소연님도 좋게 생겼네요. 야, 너 좋겠다. 지켜준 남자도 있고. 너 진짜? 왜? 틀린 말도 아닌데. 어처구니 없다. 난 그냥 방치됐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거지? 저기 모두 말이 심하잖아. 소라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언니. 울고 있네 오소라는. 어째서 교육비 쪽이 이렇게 당당한 거야? 거기다 왜 하나 언니 탓하냐고. 싸네지 분위기 속에서 소리 모두 흩어져 뭔가 없을지 찾고 있었다. 뭐야? 그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다. 우울한 표정으로 본 것이지 소연과 소라가 어느새 곁으로 와서 아무 말 없이 웃어줬다. 어, 다행이네요. 왜? 귀신 온 줄 알았어. 왜? 이제 귀신 온 줄 알았어 진짜. 왜? 고마워. 나는 우울한 기분 털어내고 교실 안에 뭔가 없을지 찾아보기로 했다. 자, 부피에 있던 뭐 찾아봐야겠죠? 예. 저기 뭐 반짝이는 거 있다. 자, 바로 열쇠. 자, C1 열쇠. C1. 자, 야, 근데 아까 전에 왜 또 다른 다은이가 지금 왜 그 애들 죽였다고 보셨죠 이번에? 진짜 그랬어요. 왜? 여기 잠겼나? 아 맞다, 반대 요거 어떻게 반대로 열어야 돼요. 아 뭐야, 아 그래 잠겨있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C1으로 가려면은 지금 4층이니까 3층으로 내려가겠네요. 예, 계단이 없어. 예, 일단 세이브하는 거 잊지 말고. 어우야 지금 진짜 무섭다 야. 그쵸? 예. 시원이 여기 좀 해. 어? 뭐야? 저도 그림이었어요. 왜? 있잖아, 네가 나 대신에 그 아이 죽여줬으면. 어? 뭐야? 설마 은혁하고 다은이? 궁금해? 너 얘기요? 야, 오! 슬기네요. 조금만 기다리자. 알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짠난 일이거든. 자, 또 다른 교육이죠. 자, 그럼 행운을 믿게 하면서 바닥이 C4였어요. 자, 뭐? 찾았다. 도망쳐야 돼. 도망. 너. 나잖아. 이런 일이 실수라고 알았어, 여러분. 아이고. 실수라고 알았어, 여러분. 일단은, 다시 C1으로, 가도록 하죠. 이게 아니고, 근데 가만있어 봐. 저기 이제 피검도 있죠, 지금. 여기 한번 가보자. 안 가봤네. 안 되네, 못 가. 일단 내려가겠어요. C1으로 향해서. 예. 와, 아까 전에 실수하지 말았었는데 제가 실수가 많았죠. 예. C1 사용. 자, 다시. 예. 이렇게 해주고 자, 그다음에 C4 주고 찾았다면서. 야, 도망가겠죠. 야, 도망. 야, 도망을 빼붙여야 돼요. 야. 자, 그리고는 이쪽으로 가. 그리고 아이고 다음에 이쪽으로. 다음에 박혀서. 야야, 이거 안 되는데. 이런. C4 사용. 자, 저 뭐야. 일단 C4에서 가면서 했어. 뭐야 저기 대현인가 설마. 그쵸, 예. 저 뭐야, 편지였어요, 예. 좋으죠? 자, 내용 봅시다. 다섯 번째인 건데, 하나에게, 넌 내 거야. 지금, 이거 보니까요, 예. 은혁이 몰래 지금 종이 써져 있는 거 보이고, 지금 보면, 이제, 하나에게, 시간과 공간이 뒤섞인 가상 공간이 있을까. 그런 곳이 있다 무엇이 사든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 아무래도 얘가 만들어낸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다은이 얘기도 좀 보면요, 지금,
좀 그런 게 좀 있죠. 왜? 하나에게 난 너무 소주에서 말 못 걸었네. 다른 사람이 너와 가까이 지는 게 싫어. 그 눈은 나만 바라봐야 해. 그 귀는 내 목숨에 들려. PS. 아 맞다. 너와 친한 친구의 드디어 친했어. 곧 너랑 이야기할 수 있겠지. 후. 그리고 이 편지들도 와서 블라블라블라. 예. 그리고 세 번째도 보면요. 예. 하나에게 어디로 사라졌어? 하면서 지금 얘가 지금 집착이 좀 심해요. 그 은혁이. 예. 사이코패스이면서 얀데레. 예. 하나에게 어디야? 숨바꼭질 하는 거까지. 예. 세이브. 예. 자 그리고 여기 빠져 있는 거 있어요. 어떻게 해? 뭔가 점점 포인트가 좁혀지는 기분인데? 어라? 여기 채팔에 알이 열쇠 있어. 뭐지? A5였어요? 지금 좀 포기해왔을까? 글쎄 모르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또 시작이다 너희들. 뭐? 내가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어? 참 편안하다. 다른 사람의 탓에 돌면 되냐? 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 내가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어? 너희들 시끄럽게도 하지마 짜증나시리. 맞아 지금 그 사람이 갔는지 안 갔는지 바깥사람 모르잖아. 조용히 있는 편이 좋아. 시끄러워. 이러면 안되네. 아 짜증나. 난 나갈거야. 조용한거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갔겠지. 안되지 이거. 잠깐 지연아 내 이름 부르지마. 어허 이것 봐. 결국 죽였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라. 자 여기서 이제 지워봅시다. 예. 지금 열쇠 얻은 게 뭐죠? 예. A였나? 아 A5였어요. A5. A5 가자. 야 실어주라고. 자. 와 지금 얘 노리고 있었어 지금. 숨어있어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서. 야 진짜 특수부대 뺨친 듯이. 세이브. 예. 자 A로 가려면 어디로 갈까? 지도. 맨 왼쪽 있잖아. 아이고야 진짜 힘들다 오늘. 자 다시 A5. 와 진짜 무서워 여러분. 에? 드디어 이제 공포 게임을 제대로 찾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 화장실이네? 가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도 봐. 아 맞다 여기 위에 있었구나. 여기서요. 자 뭐야 일단 있었고. 뭐지? 지금 이 상황은 은혁이 지금 얘 뒤에 따라오는 그 장면이죠? 몰랐어요 저도 처음엔. 예. 뭐야 도대체. 자 뒤돌아 본 적 없죠. 자 그리고는 또 따라옵니다. 자 오! 깨악거리면서. 뭐야 은혁이잖아. 뭐야 깜짝이야. 난 또 미안. 갑자기 소리 질러서 놀랐지? 자 은혁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은혁은 씩씩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 때문에 놀랐을 텐데 괜찮단 말 대신 웃어주는 건가? 아니면 에이 설마. 저 기억났어. 저 기억났다죠? 저 항상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어서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고 근데 그것이 은혁이었다는 거. 기분 탓에 생각을 지나니까 하루는 뒤로 돌아왔을 때 은혁이었지. 설마 그때 오해라고 생각했던 일이지. 잠깐 그렇다는 건 맞아 그 네 번째 메시지. 걱정하자 곧 너의 주변 아이들을 모조리 줄까 방법을 찾아냈구나 하면서 아까 지금 걔가 것도 갈려있다는 얘기죠. 예. 이 기억은 설마 그때 발신자 적기자의 문자가 은혁이 보냈다는 거야? 호호 책상 아래 있는 양호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 자 양호실 열쇠 넣었고요. 자 나가야겠죠? 예. 다음에 이제 양호실로 가야 돼요. 야, 이거 어떡하냐고, 양호실 가려면. 아, 또 위층까지 올라가야 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자칫 잘못하면 은혁이가 또 아오원이 지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야, 어떡하냐. 아이고, 이거 어떡해.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요. 예. 패치는 잘해놨고, 또, 사람 심장은 쿵쾅쿵쾅거리고 정말 예, 무섭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은 예, 유튜브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많이 누르시고요. 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J한테 댓글과 예, 질문 같은 거 예, 많이 남겨주세요. 유튜브도 좋고요 블로그도 좋습니다. 예, 아니면 뭐 팬카페 가입하신 분들은요 예, 카페에다 댓글 남겨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예, BJ에게 은밀히 질문할 것이 있다면요 에스크펌 슬러시 독플리를 통해서도요 예, 거기를 통해서도 예,
댓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댓글에 그 사연과 질문, 고민 같은 거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멘트 방송 때 추천 뽑을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오늘 정말 무섭습니다. 다음 주 8월 9일인가요? 예, 9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소녀였습니다. 이곳의 식물들 여러 개의 색상으로 나누어져 있고, 색상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감성, 빨주, 노초, 파, 보네요. 예, 남색 빼고, 그쵸? 예. 개인 조합하면 어떻게 된 건가요? 모양이 같은 색상의 식물은 제외하고, 모양이 같지만, 다른 색상의 식물이잖아요. 왜 이거? 모양이 같은 색상의 식물. 그래서, 모양이 같은 식물은 일단 빼고, 모양이 같은